지오로빠 분은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굉장히 친오빠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서 케미가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친오빠에 대한 의미는 다정함과 잘 챙겨주는 의미도 있었고 또 긴장을 하지 않도록 장난도 잘 쳐주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을 친오빠라고 이렇게 단어에 함축시켰습니다. 네, 뭐 저기 그 예. 친오빠라고 했어요. 예. 아, 네, 감사합니다. 네. 사실 뭐 호흡이라고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저도 너무 편했고요. 사실 저는 너무 놀랬던 기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네. 순간 집중력이 예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되게 그 부분을 남몰래 카피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, 또 배운 것 같고요. 또 책임감 있는 모습에 되게 많이 놀래고, 또그 부분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. 네, 동생이지만 책임감 있는 모습에도 놀랐다고 해주셨습니다.